영종도에 M3랑 M4를 타러 왔는데, 그리고 아 여기 근데 차가 엄청 많아요. 내 얘기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이 일단 차 구경을 좀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그 S 사기 전에 진짜 가장 후보에 있던 차잖아요. X7. 제가 이거는 진짜 전면부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네. 이 조명이랑 같이 있으니까 더 멋있을 것 같아. 특히 이 글이 봐봐요, 여러분. M50i라서 이 글이 색도 일반 크롬이 아니고 메탈 색으로 되어 있고요. 와, 나 이런 색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런 투톤 색깔이면 진짜 바로 사겠다. 이게 제가 진짜 사고 싶었던 차인데, X7. 2열에 독립 시트. 그치, 여기 되게 편하겠지? 여기 우리 원래 그 패밀리카로 하려고 했던 거잖아. 근데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살려고 했었는데, 이것까지 사면 진짜 집안 파산할 것 같아가지고, GV80으로 샀어요. 야, 이 마크를 갖고 싶었는데. M50i. 아, 근데 X7은 뒷모습이 좀 별로야. 그 다음에 이거 타보고, 한번 미쳤었던 차. M8. 와, 진짜 이 차 미쳤다. 이렇게 생각했던 차인데, 생각보다 뒷자리에 진짜 사람이 앉기도 힘들 정도. V12 뒷좌석보다 더 좁아요. 얘는 M8의 그랜드 쿠페 버전이네. 그냥 쿠페인 줄 알았는데. 이야, 이거부터 얘기가 달라지지? 뒤에 이제 BMW도 뒤에 8이 들어가는 이제 시리즈들은 요 실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8 시리즈나 뭐 M8이나 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사실 이 디자인도 그냥 BMW 디자인하고 너무 비슷해서요. 얘도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큰일 났다. 이제 유리 누가 깨먹었나봐. 오, 이렇게 흘리는 것도 처음 봤어. 그럼 그는 뒷자리 탈만할까요? 어때? 어? 어? 저기 쏙 들어간대? 탈만해. 그냥 M8 쿠페 탈 때는요, 진짜 뒷좌석이 이러고 탔어요. 근데 얘는 머리도 괜찮고 뒤에 의자 앉을만하네? 이거 살 돈이면은 솔직히 911삽니까 이거 삽니까? 뒷좌석에는 그래도 경쟁력 있을 것 같아요. 뒤에서 마크가 이게 보였다 하면 쓸데없이 뒤쫓아가지 마세요. 컴페티션이니까, 경쟁이니까 다 죽어요. 얘 뒤에 쫓아가지 마세요. 그리고 요 배기구, 이것도 봐야 돼요. 왜냐면은 저 마크를 돈 주고 따로 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배기구가 다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것까지 튜닝을 했다. 이 날개가 있는지 확인을 해. 오늘의 주인공인가, M4? 아, 이거 탈 수도 있는 걸? 그렇지. 이거 탈 수도 있고, 오늘 M3를 탈 수도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돼지코가 타나기 시작하죠. 확실히 다르지? 요즘 스타일이에요. 아, 이제 요즘 스타일이 아니고, 이제 이 강제로 이거 타야 돼, 강제로. 아, 그래? 네, 저 그릴을 못 골라. 요거는 뒷좌석 진짜 사람 못 앉겠다. 아, 뒷좌석이 있긴 있구나. 시트를 항상 베이지 시트를 넣어놓으면은, 화사해. 한번 타볼까? 근데 쿠페가 진짜 타보내니까 편해. 아, 좋네. 여러분, 근데 하지만 또 다시 실내를 보는 순간, 이게 좀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M2가 아니었네? M440i? M440i가 M2인가? 아니, M2 저기단 말이야. 아, 저게 M2구나. 요건 더프라고 써있고, 쟤는 M4라고 써있네. 일단 봐봐, 6포나 좀 가져와라. 요게 M4네.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바로 M4였다. 이 시트 봐봐. 어때? 이게 바로 M4지? 이게 스포츠카지? 이 시트. 그때 저 M3에서 탔던 그 시트. 그래. 이거 허벅지 완전히 타기 힘들었던. 차량 주행 시 자동으로 유지됩니다. 근데 이거 진짜 타고 내리기가요, 너무 불편해. 이거 타면은 진짜 그냥 트랙 달려야 될 것 같아. 이게 몸이 꼼짝을 안 해. M에 들어가는 엔진. 이거 여러분, 수학과 나오신 분. 수학과 나와야 돼. 실린더수. 이건 수학과 나와야 돼. 배기량은 알지. 거의 3000cc고. 스트로크 보여? 스트로크 다 보여. 그 다음 이거 욕을 써놨네 여기다? 봐봐. 여기 봐봐, 글씨 봐봐. 스트로크 보어는 스트로크가 보여. 욕을 써놨어요. 이거 먹어. 출력이니까. 아이고. 그 다음에 근데 말을 너무 많이 하잖아. 최대 토크. 토크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압축비. 이 X6도 진짜로 저희가 옛날에 후보에 있던 차량 중 하나. 하지만 뒷좌석이 거의 장문 쪽문 같아가지고. 다락방 쪽문. 배식이다. 딱. 거의 이 정도면은 배식이다. 이게 이 정도면 거의 독방 아니야? 독방. 여러분, X6는 아직도 이러다 공동에 다니다 뒷모습 보면 또 막 신장 한 번씩 벌렁벌렁해요. GV80 사기 전에 가장 고민했던 차. 이거를 안 고른 이유는 이제 더 이상 BMW를 타기 싫다 그래가지고. X5 같은 경우는 다 좋은데, 요거 때문에 좀 싫었어요. 시트? 아니, 디자인하고 앞에 디자인하고 요 시트 서 있는 거. 그 시트 진짜 서 있어. 그렇게 뒷자리를 오래 탈 거는 아니지만, 괜히 이거 하나가 좀 아쉬웠어요. GV80형 화려한 그 베이지색의 디자인을 보고 우리가 많이 뺏겼잖아요. 근데 승차감을 느껴보고, 아, X5 그냥 살 걸. X5 살 걸. 진짜 이런 후회를 많이 했어요, 사실. 가격 차이가 근데 저희가 낸 거보다 한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막상 X5
하고 타니까 이거 살 거리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막상 요 실내 보니까 또 괜찮지 않아? 와, 강력해 보이지? 이쁘다라는 느낌은 없지만 진짜 이게 뭐야? 내 주먹쯤 내 주먹이 으스러질 것 같은 이런 강력한 느낌이 들어요. 제가 지금 여기 미국에 나와 있는데요. 오픈카 할 때는 이제 백발 뭐 이런 분들이 멋있잖아요. 그래서 저 미국인들한테 말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쭈구리. 아쉽게도 한국말을 못하실대요. 아, 나 한국말을 하는 줄 알았죠. 말만 건다 그랬지. 내가 영어 한다고는 안 했잖아, 그치? 한 대 하기 너무, 여러분 다 보셨던 차량들이니까, 여기서 내가 신개념, 7시리즈, 8시리즈, 저기 뒤에 X3, 3시리즈, 리뷰 마치겠습니다. X5 30D 타고 비포장도로 이거 택시 드라이빙 하고 있는데, 정말 이거 타면 속 안 좋은가요? 조금, 네. 이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네. 검은색 비닐봉투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아, 진짜요? 오! 진짜! 시작이다! 오, 저거 봐봐! 대박! 오, 여러분, 시작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A코스에 도착을 했고요. 네. 지금부터는 서스펜션을 최대로 높인 상태로 주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제가 할게요. 의도적으로 차량의 오른쪽 타이어를 네. 구덩이에 빠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오른쪽 거울을 보시면 지금 타이어가 이렇게 헛도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저희는 뭐 버튼 조작 없이 악셀레이션만 부드럽게 눌러주시면 순간적으로 타이어가 잠기면서 다른 쪽으로 구동력이 넘어가게 됩니다. 아, 그다음 저거요? 이후에는 이제 바이키라고 사실은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 프로그램 운영사 저희는 중간 사면로를 바로 이용하게 됩니다. 오! 우와! 우와! 저희 차량 41도까지 충분히 안전하게 주행 가능하세요. 재밌지? 네, 또 이거 그냥 일반 차량이잖아, 그치? 맞습니다. 혹시 재벌TV라고 아세요? 죄송합니다. 우와! 네, 그래서 저희는 가장 높은 사면으로 올라왔고요. 지금 차량은 약 17도 정도 기울었는데 이 상태에서 제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띄면 차량이 바로 밀리는 게 아니라 3초 정도의 시간을 줍니다. 아, 진짜? 한번 느껴볼게요. 하나, 둘. 오! 이렇게. 재밌다. 형이 진짜 놀이기구다. 이거 프롬라이드 같아요. 네, 차량의 기능을 이용해서 내려가실 건데 힐드 센트 컨트롤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제가 기능 지금 켰고요.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에 발을 띄면 지금부터는 저는 브레이크도 악셀레이터도 안 밟고 있습니다. 알아서 지금 경사를 내려가는 거예요? 알아서 속도를 맞춰주면서 내려가요. 이거 안전벨트 안 매면 큰일 나겠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속도 역시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헛밭! 네, 지금 차량에 보시고 제가 스티어링하는 만큼 차량 따라와주고 있고요. 이 앞 공간이 한번 막힌 공간이라고 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저희가 이제 유턴 혹은 후진을 해야 되는데 후진 보조 장치 눌러주시면 50m의 거리 지금과 같이 이동이 되고요. 저절로 이동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들어간 대로? 제가 왔던 길을 그대로 다시 되돌아가 줍니다. 기록을 잰다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스포츠 모드를 놓고 달리면 딱일 것 같아요. 스포츠 플러스는 너무 이게 통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오케이, 스포츠 플러스 넣으셨을 거예요? 네. 오케이, 자 준비되시면 바로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실게요. 자, 이제 우리 운전자 바꿔서 하는 연습 주행이 되실 거예요. 호신이 계신 거 같아요. 잘했지? 네, 편차치 없으셨고요. 좋으십니다. 네, 이제 우리는 운전자 기사님을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안 썼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자, 두 번째 문의 정지하실게요. 첫 번째 문의 가시고요. 아쉽게 1등은 못했어요. 2등 했어요. 짐카나. 아까 전에 코너를 하나 건드려가지고
아까 내 표정 봤지? 살인자의 표정. 다 죽일 듯한 표정. 이제 저희가 시간이 없어. 이제 집에 가야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집에 갈 땐 운전해, 직접. 그러면 좀 뒤에 좀 탈게. 운전 안 할 거야? 아니. 여러분, 하여튼 오늘은 들어갈게요. 들어가고, 다음에 또 이런 재밌는 거 있으면은. 이제 운전할 거거든요? 잘 가. 이제 타고 가고 싶다. 재벌이었습니다.